7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입니다. 가스분 부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브루가 BC 86년에 고두막한테 쫓겨나가지고 지금 가스분 부여로 와가지고 가스분으로 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가스분 부여고 혹은 동부여로 갑니다. 재위가 39년입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누가 이제 태어납니까? 고조몽이 BC 79년에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조몽은 쫓겨가지고 북부여로 와서 황제가 되고 금화가 BC 47년에 즉위해가지고 재위 41년간 재위합니다. 그리고 금화의 아들이 대소입니다. 우리가 고조몽 드라마에 보면은 고조몽이 누구하고 같은 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대소하고 같은 세대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금화하고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야 이 대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금화가 41년간 재위하고 대소왕이 즉위를 해가지고 28년 하는데 이때에 고조몽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가지고, 금화 때 돌아가신, 금화 때. 돌아가셔가지고, 북부여로 모셔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소왕하고 이제 고구려, 무열 태조, 왕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소왕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생, 대소왕의 동생이 도망을 쳐가지고 갈사국을 세웁니다. 근데 그 갈사국도 손자 때 와가지고 고구려에게 병합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대소왕이 죽고 나니까 이 나라는 왕이 없으니까 그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범 부여는 1차 대소왕의 세력은 연납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망하고 그 동생이 도망을 쳐가지고 갈사국을 이루었는데 결국은 갈사국도 3대 만에 3세 47년 만에 항복해서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북부여는 고구려로 변하고 가스범 부여는 북부여로 병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여와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로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안 쪽에 있는 나라, 번안 쪽에 있는 나라가 위만과 월주국이라든지 기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이 하는 문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근세 조선하고 맞붙어 있었던 나라가 청나라고 청나라 위에가 명나라고 명나라 위에가 몽골입니다. 몽골입니다. 원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 최고 지도자들이 다 우리하고 같은 족속이에요. 예? 그렇죠. 특히 청나라는 김씨고 명나라는 주씨고 원나라는 징기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역사관을 짓는데 그 지금 역사관을 한단만 지어서 안 돼요. 삼신 하느님을 모시는 삼신관부터 지어서 쭉 내려오는데 이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를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역사를 먼저 정립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고조선 이후 북부여까지 단군 황제 칭호를 썼습니다. 그럼 고구려 때도 황제 칭호를 썼을까 안 썼을까요? 썼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폄하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기록을 못 남겼습니다만은 고구려가 28대 보장왕 때 망합니다. 어디에 망합니까? 나당 연합군에게 망합니다. 근데 그때에
당나라 측에서는 고구려가 몇 년 만에 망하는 걸로 되어 있냐면 900년 만에 망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700년 만에 망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하고 중국 학자들하고 옥신각신 했었어요. 그런데 한단 고기가 나오니까 한단 고기의 북부의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 쪽에서는, 중원 쪽에서는 북부여부터 고구려로 쳤고, 우리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고주몽부터 쳤어요. 그래서 갭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중공이 이제 주계 장막을 긋고 우리하고 국교를 맺으면서부터 강개토 대왕비가 이제 우리 선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개토 대왕비를 보니까 강개토 대왕이 17세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는 12세 선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강개토 대왕이. 그러니까는 고주몽부터 치면은 강개토 대왕이 12세가 맞아요. 그런데 강개토 대왕 비에는 17세 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더 확실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강개토 대왕이 몇 세인 것을 어느 걸 기준하고 믿겠습니까? 비에죠. 삼국사기는 뒤에 기록한 거지만은 강개토 대왕비는 당시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왜 강개토 대왕이 17세냐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해모서부터 고주몽까지 5대를 삼국사기는 빼버렸고, 강개토 대왕비는 40대를 기록을 했고, 예. 그래서 한단 고기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걸 또 한 번 증명이 된 겁니다. 일본 놈들이 그 강개토 대왕비도 가서 변주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기 고조선 편도 글자 두 개를 변조해 놓은 사람들이 일본인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이 어느 정도 였었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멍청하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강단사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신 우리 이창수 이사님이 지난 일요일날 우리가 만이산을 갔는데 그 만이산 참선을 처음 오셨어요. 처음 보시고 갔다 오면서 아니 우리나라 국보 제1호는 이 만이산 참선단이 되어야 할 터인데 왜 국보 1호가 남대문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날 보고 물어요. 왜 남대문이 국보 1호가 된 줄 압니까? 그런 거야. 글쎄요. 그랬더니 우리 인생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 국보 1호 2호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우리 원장님도 몰랐죠. 일본 놈들이 정한 거야. 강점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여기 나오시는 또 권 스님이라고 공무원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어제 또 마침 왔기에 우리 인생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 놈들이 만든 건데 왜 그러면 남대문이 국보냐? 임진왜란 때에 가등청정이 제일 서울에 입성할 때에 남대문에 통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남대문하고 동대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그 왕자가 한국을 떠올 때도 남대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놈들 입장에서 보면은 남대문이 역사적인 뭐예요?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남대문이 보물 1호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기맥힌. 자, 그거 하나만 들어도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우리 이 이사님이 참성단이 그건 당군 때 세운 거예요, 당군 때. 강화도 만이산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그게 단기 51년에 당군께서 마한의 왕한테 명령을 해서 마한의 청령들이 3년 동안 그걸 쌓고 3년째 오셔서 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벌써 4천 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의 국보 1호가 돼야지. 무슨 소리냐 우리 이사님 그러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 역사만 왜곡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잘못한 거 혹은 그들이 제정한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자주성 있게 고치고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이 되어서 좀 잘 산다고 해서 뻑일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베 수상이 저런 망언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아는데 우리가 너무 무식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그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식민 노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정신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고 우리 역사를 광복을 시키자는 겁니다. 역사 광복을 시켜야 이제 말하면 보물도 바꾸고 보물 그 지정도 바꾸고 또 우리의 교육도 바꾸고 우리의 기상도 살리고 옛 조상들의 그 영광을 되살려야 되겠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단군 이야기 한인천재 한웅천왕 그 이야기를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고사를 아는 것은 곧 오늘 우리를 바로 알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돈만 있으면 많은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돈을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돈을 추구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지도자들은 돈만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돈이다가 아니고 문화도 있어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되고 역사도 가지고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국사 광복 운동에 사는 국사 운동은 어떻게 보면 뭐요? 돈 안 생기는 일이야. 그러나 이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은 다시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지금 4대 강국 속에 지금 갇혀 있는데 우리가 4대 강국을 억누르고 일어나느냐 지배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 민족 정신 문제고 남북한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정신적으로 자기들이 앞서려고 노력한 게 뭐냐 단군릉을 지은 거예요. 단군릉 지어놓고 자기들이 주체다 역사를 계승했다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북한에 세우는 단군릉은 5대 단군이에요. 5대 단군 기록에 보면 5대 단군 9월 단군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방 시찰 나왔다가 갑자기 병들어 돌아가셔서 그 대박산에다가 평양 북쪽에 있는 대박산에 모셔놨어요. 그 기록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대박산에서 당군릉을 발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일대 당군이다 그러는데 웃기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를 찾고 조상들의 공적을 찾고 어를 찾아서 우리 시대에 다시 재현해야 우리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류를 일으키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알면 알수록 이게 묘한 나라예요. 알면 알수록 이게 기가 막힌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에 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사로 보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문화적인 터전을 다 우리한테 유전인자로 물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만 모르느냐? 역사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본이 다 잘라놨어요. 이걸 다시 복원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복원만 해서는 안 되고 뒤에 정치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광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국사 광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광복운동 아무나 했습니까? 하다가는 죽는데. 근데 지금은 죽진 않아요. 그런데 광복운동 잘못하다 보면 뭐예요? 돈을 못 벌어. 그게 모가지 내놓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육 오시는 분들에게 이미 우리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너무 몰랐으니까 이 사실을 자꾸 전파하다 보면
제가 그동안 강의를 쭉 해 나왔습니다만은 이 강의를 듣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힘이 딸려서 같이 협력하지 못해서 걱정이지. 예, 그런 경험을 제가 지금 한 6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좀 더 뜨리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널리 알리느냐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기 전단지를 지금 두 번째 예, 부산 역마다 가서 다 뿌렸어요. 근데 두 분이 전화 왔더라고, 두 분이. 예. 근데 오늘 안 오셨어, 지금. 오신다 해놓고. 선생님도 전단지 보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전단지 보고 오신 분이 지금 또 약속한 분이요. 지난주에 와서 또 강의 들으신 분들이 지난번 강의가 재미가 없었는지 또 오늘도 안 오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